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지원금을 마련했는데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신청 절차와 자격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백소민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20년 동안 인천 계양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해온 김병길 씨.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벌어들이는 수입은 70% 이상 줄며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김 씨는 인천시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에 신청했습니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에 두 번째 신청으로 겨우 25만 원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앱 설치해갖고 뭐 신청이나 이런 거 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현장 접수로 해야 되는데. 김 씨만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60대 이상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만 상인들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닙니다.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했는데 안 돼요. 해당이 안 돼. 앵무새 모양 그냥 계속. 상인들은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가혹한 자격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무엇보다 방역 준수가 중요한 데다 일선 구청에서 담당하는 선별 작업이니만큼 어렵다는 입장. 땅이 26만 개를 케이스를 다 따져보고 돈이 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긴 코로나에도 버텨온 자영업자들. 까다로운 지원금 절차에 한숨이 깊어집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